짠 드라마입니다. 잘했지. 어때요? 맨날 어머!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키 팬 여러분. 주원 권나라입니다. 저희 야한 사진관은요,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사진관에 와서 이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이 사진관에 얽힌 그런 내용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나라 씨는 이제 한범 역할을 맡았고 변호사 역할입니다. 네, 변호사 역할인데 원래는 능력 있는 변호사였지만 지금은 이제 생계형 변호사이고 이제 기주라는 캐릭터를 만나면서 봄이라는 캐릭터는 기주한테 굉장히 필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이유 사항은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기주는 일단 그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죽음을 얼마 앞둔 사진사인데 또 한봄이라는 캐릭터를 만나서 살 수 있는 그런 희망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캐릭터고요. 나머지 내용은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야한 드라마입니다. 밤야, 밤의 경계에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 생각한 게 그거야? 저희 야한 사진관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꼭 봐야 할 드라마입니다. 세상 재밌어. 세상 꿀잼이야. 인생 드라마. 주원 멋있어. 나라 예뻐요. 야, 한 변호사! 한 변호사 여기 있습니다. 사진사 서기주도 여기 있습니다. 진짜 드라마 재밌으니까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잘했지. 어때요? 기가 막혔어. 귀신들이 나온대요. 객기 부리지 말고 보세요. 전부 TV에 모여주세요. 문준원, 주원, 권나라 나와요. 대박! 저희 배우들도 정말 기대하고 있는 드라마 야한 사진관을 우리 해외에 계신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이 행복하고 즐거운 에너지를 드라마 시청을 하시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야겠다. 술이네. 맨날 어머!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이 너무 감동이에요.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비키 팬 여러분, 저희 야한 사진관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See you on 비키.